제가 정말 애정하는 바이에콤에서 또 신상이 나왔어요. 애초에 이렇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얇게 발랐는데도 이렇게 커버가 다 됐어요. 무슨 일이야,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최근에 쓴 파운데이션 중에 피부 표현이 제일 예쁘게 돼요. 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저 피부 표현 너무 제가 정말 애정하는 바이에콤에서 또 신상이 나왔습니다. 퓨어카민 시카데이션 파운데이션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21호 라이트 베이지하고 23호 내추럴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이에콤에서 이번에 이 제품을 보내주시면서 이두 제품하고 정말 찰떡인 스파츌라? 하고 이 쿠션을 같이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이 피부 화장을 이 보내주신 세트로만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바른 상태거든요. 전문가의 터치를 받은 듯하게 진짜 완벽한 피팅 베이스가 됐어요. 제가 피부가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거든요. 진짜 저 샵에 갔다 온 것처럼 이걸로 이렇게 완벽한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리뷰 보러 가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제 피부에 조금 이렇게 올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거든요. 위에가 21호, 아래가 23호예요. 이렇게 자연광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제 피부가 사실적으로 더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목하고 제 피부를 봤을 때 21호는 조금 밝아 보여요. 그리고 23호가 이제 지금 얼굴 피부에는 조금 어두워 보이지만, 일단은 제목 피부랑 이 여기 23호랑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어둡긴 하지만 저는 23호가 더 나은 것 같고, 사용할 때 아니면 21호랑 23호를 같이 섞어서 사용해도 너무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색깔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라이트 베이지랑 내추럴 베이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핑크기가 도는 베이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베이지라는 이름답게 아시아인 피부에 맞게 컬러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피카소 스파츌라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너무너무 파운데이션 바를 때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에콤에서 마침 이렇게 같이 쓸수 있는 스파츌라를 보내주셔서 저는 이런 거,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되게 뭔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에콤은 항상 좋은 게 이렇게 위생적으로 같이 보관을 할수 있는 스파츌라 케이스를 같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냥 색조 화장만 연하게 한 상태고 피부 화장을 지금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 피부를 자세히 보면 이런데 울긋불긋하게 나와 있어요. 잡티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가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전 일단 23호가 더잘 어울리니까 23호를 사용해서 발라줄 거고요. 얘를 90도로 세워서 내 피부를 살살 이렇게 피부에 살살 얹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얇게 발려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굉장히 빨리 피팅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쿠션을 사용해서 한쪽 면을 하고 벌써 피팅됐어요. 진짜 얇게 밀착 피팅이 된다. 벌써 반 살짝 발랐는데도 피부가 달라 보이는데, 엄청 얇게 발랐는데도 피부에 남은 양으로는 이렇게 코 옆부분 쪽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한 번에 다 커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번그 과정을 걸쳐서 발라주면은 진짜 진짜 자연스러운데 커버력은 높은 피부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빨리 피팅돼요. 엄청 얇게, 피부에 엄청 얇고 빠르게 피팅돼서 진짜 빨리빨리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펴발라줘야 돼요. 모공 커버도 엄청 잘 돼. 저 여기 아까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의 다 가려졌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쪽이 바른 얼굴, 이쪽이 바르지 않은 얼굴이에요. 근데 저 이거 피부 표현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두 번 레이어도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길 보면 아시겠지만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금. 여기 보면 이런데 모공도 심하고 블랙헤드도 되게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코 부분이 모공이 완전히 다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저 진짜 두 번 터치했는데 두 번 레이어도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가 되면서 또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됐거든요. 이게 전문가의 터치를 마치 받은 것처럼 되게 완벽한 피팅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시카데이션이라는 말답게 뭔가 이렇게 트러블 난 얼굴에 발라도 크게 자극이 없을 것 같고, 저 지금 이렇게 발랐는데 여기 바른 곳, 안 바른 곳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얹으면 모공을 막아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을 때는 엄청 답답함이 심한데 지금 답답한 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진짜 피부에 피부 화장을 안 한 것처럼 뭘 얹었나? 이럴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가볍게 피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되게 울긋불긋하잖아요. 이게 커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여기 나머지 반쪽도 발라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세미매트한 재질의 파운데이션,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펴발라줘야 돼요. 지금 한 번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바른 거거든요? 붉은기가 한 번 했는데도 거의 사라졌어요. 한 번 더 얇게 레이어드해줄게요. 피부 표현 무슨 일이냐고요, 진짜.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발라가지고 진짜 평소에 이렇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얇게 발랐는데도 이렇게 커버가 다 됐어요.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모공 커버하는 거. 저 요즘에 코에 모공 진짜 심하거든요. 모공하고 블랙헤드. 근데 지금 다 가려졌어요. 완전 코가 매끈한 달걀 코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세미매트한 제형이어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해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너무 매끈하지 않나요? 제가 이래서 바이에콤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바이에콤이 한 번씩 빅세일을 할 때가 있대요. 그때 진짜 쟁여놓으면은 너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전문가를 따라가려면은 이런 도구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바이에콤은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실 때마다 여기 제품에 맞는 도구를 같이 보내주시는데 그게 또 찰떡이에요. 제 목이, 제가 아토피 때문에 얼굴은 하얗고 목은 되게 까매요. 그래서 제 목하고 맞췄는데 지금 너무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이질감이 없이 지금 딱 목하고 얼굴하고 그리고 피부 표현이 일단 너무 잘 됐어요. 저 지금 샵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오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특히 여기 턱 부분이 약간 버짐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세미매트 제형이어서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아, 되게 건조함이 느껴지겠다 했는데 뭔 일? 아까 진짜 기초 발라도 조금
건조함이 있었는데 아니요. 건조한 게 전혀 없어요. 원래 이런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가 조금 쩍쩍 갈라진다는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조금 같이 매트해지거든요,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이야,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진짜 광고 요소가 아니라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최근에 쓴 파운데이션 중에 피부 표현이 제일 예쁘게 돼요. 이렇게 얇고 커버력 좋고 심지어 모공 커버력까지 다 갖추고 여러분 샵에 돈 들여서 갈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될것 같아요. 나의 이런 지금 쓰레기 같은 피부를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준다니 저 진짜 와 거울 볼 때마다 놀라워. 이렇게 제품이 좋으니 바이에콤 덕후가 안될 수가 있냐고요. 전 진짜 요번에 한번 다시 또 입덕을 해버렸어요. 이거 진짜 요번에 파운데이션 유목민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파운데이션이요. 와, 진짜 이건 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다시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